말기 4학기 때 대형병원에서 포기한 암 환자들 치료되는 얘기가 아주 뭐 적지 않게 있어서 저도 굉장히 당황할 정도로. 고맙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두 분 모셨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너무 애정하시는 분이죠. 자, 바로 오늘 열리스크린에게 이영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스터 우리 이영재 박사님의 애정하는 비타민C 수제자. 자, 바로 오늘 성형외과의 반재상 대표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두 분 잘 지내셨죠? 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비타민C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역시 지금 진료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비타민C와 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좀 자세하게 오늘 한번 저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왔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입니다. 만약에 본인이나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생겼다면 당장 나도 비타민C를 맞을 것이다 라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떨까요? 확실하죠. 그건 뭐 의문의 여지가 없죠. 저는. 당연히 맞아야죠. 저요. 네. 뭐 의문의 여지가 없죠. 네. 지금까지 많은 환자들을 보셨습니다. 아이, 그럼요. 지금 뭐 2년이 넘는 생활 동안 진짜 저도 감당하기 어려운, 저도 제가 그걸 진짜 거의 30년 가까이 연구를 했지만, 뭐, 야, 이렇게까지 효과가 나타나다니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유, 이제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조금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이해를 돕고자 비타민C가 어떻게 항암 예방을 하고, 그러니까 암을 예방하고 또 어떻게 항암 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비타민C를 많이 먹는 것, 그것으로 암세포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것은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죠.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 반원장님께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네. 그 사실 박사님이 계속 뭐 항상 얘기하시는 건데, 뭐 저야 뭐 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우리가 비타민C는 이제 항산화제로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비타민C 자체가 아무래도 활성산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네. 그 자체로 우리가 보통 면역세포들이 받는 일반적인 스트레스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거나 이랬을 때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 네. 결국은 면역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면역세포 기능 자체가 결국은 이 암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때 우리의 평소에 그런 암의 발생을 뭐 억제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먹는 수준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그 이 비타민C 자체가 어떤 항암작용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먹는 수준의 농도에서는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제 좀 더 고농도가 됐을 때 좀 작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박사님께서 네. 정확히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료하는 기전과 네, 예. 치료하는 기전이 다른 거죠. 네. 제가 그거는 뭐 너무나 생생하게 실험을 했기 때문에 네. 물론 뭐 실험을 한 게 뭐 100% 진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진짜 그 부분을 너무 실험을 통해서 논문을 통해서 제대로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이제 비타민C를 먹었을 때는요. 네. 우리가 해보니까 구강으로 복용했을 경우에는 250마이크로몰 이상으로 올리기가 어려워요. 혈중 농도. 혈중, 그러니까 혈중 농도죠. 네. 그러니까 보통 1밀리몰의 4분의 1이 250마이크로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비타민C,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시험관에서 250마이크로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봤더니 네. 물론 동실험을 했습니다만 이게 250마이크로몰에서는 이게 암세포를 직접 죽이지는 못한다는 걸 확인했어요. 논문으로. 네. 그러나 면역세포를 조절해가지고 네. 그 특히 IL-18이라는 사이토카인이 있어요. 네. 그 놈을 조절을 해가지고 캔서 셀이 면역세포, 즉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피하는 그걸 면역 회피 기전이라고 그래요. 네. 암세포가 IL-18을 충분히 분비해서 평상시에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전을 발휘하는데 네. 비타민C가 한 200에서 그러니까 그 높은 그러니까 250마이크로몰 근처의 농도가 형성이 되면 캔서 셀이
암세포가 IL-18을 만드는 것을 억제를 해서 그 암세포가 면역세포에 죽이려고 다가오는 것을 피하는 기전을 파괴한다는 것을 굉장히 좋은 암학회제에다가 2000년 초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용하는 비타민C에는 암을 죽이지는 못하지만 네. 면역세포와 암세포를 죽일 때 그 이 암세포가 발휘하는 면역 회피 기전을 파괴한다. 그리고 파괴되면은 면역세포와 암세포를 무난히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논문을 통해서 밝힌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보니까 아니 비타민C를 밀리몰 아까 250 마이크로몰이라고 했잖아요. 네. 4배 이상. 네. 그러니까 4배 이상 또는 10배 그렇게 하면 이제 밀리몰로 넘어가라고. 그렇죠. 1밀리몰, 2밀리몰, 10밀리몰. 그걸 했더니 이렇게 보니까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250 마이크로몰까지는 엔타이옥시단트로 하다가 250 마이크로몰을 넘어서 300 마이크로몰 쭉 물러가니까 엔타이옥시단트 즉 항산화제에서 산화 촉진제로 비타민C가 바뀐다는 사실을 네. 논문으로 밝혔어요. 야 그렇다면 비타민C 농도를 높이면 암을 직접 죽이지 않겠느냐 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직접 쥐를 가지고 흑색종을 걸리게 만든 다음에 네. 고농도 비타민C를 했더니 암세포가 막 죽는 거예요. 네. 직접. 그러니까 쥐한테 또 혈중으로 비타민을 투여하신 거죠? 그렇죠. 주사로. 예. 네. 아니. 메이킹. 아 먹이신 거예요. 네. 네. 굉장히 많은 양의 물에 타서 많은 양을 메이킹 건데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했더니 아니 무슨 먼저 시험관에서 그걸 확인을 했어요. 시험관에서 먼저 확인. 시험관에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물실험을 가지고 확인했더니 정확하게 시험관에서 나타난 양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아 고농도에서는 우리가 맨 처음에 밝힌 농도가 300밀 마이크로몰 이상 올라가면은 엔타이옥시단트에서 프로옥시단트로 바뀌면서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종양내과 선생님들이 비타민C가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항암치료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오해를 풀어주는 실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실험을 논문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많은 그 조양하시라는 선생님들이 비타민C는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암을 죽이는 항암제는 대개 프로옥시단트, 그렇죠. 즉 산화 촉진제로 암을 죽입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암 환자한테는 절대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이나 냉액 같은 걸 쓰지 않습니다. 절대 처음에요. 암 환자한테 비타민C 쓸 때 보니까 막 그냥 개인 병원에서 비타민C를 많이 쓰시는데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부가약으로 뭐 글루타치온 내액 같은 걸 쓰는데 암 환자에게도 그걸 막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건 글루타치온하고 내액은 굉장히 중요한 항산화제예요. 네. 그건 산화 촉진제가 되지 않아요. 네. 그 비타민C의 항산화 기능을 높여주는 장기예요. 그래서 이제 백신 해독을 한다든지 또는 산화적 손상의 양을 줄인다든지 해서 좀 너무 피곤하고 뭐 막 이런 분들에게 주사할 때는 글루타치온하고 내액이 필요하지만 네. 암 환자에게 비타민 주사할 때 글루타치온하고 내액을 주면은 큰일 납니다. 내액이라면 이제 N-아세틸시스텐. 네, N-아세틸시스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질이죠. 그러면은 네. 우리가 암 환자들이 항암제 투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잖아요. 네, 예. 그럴 때 글루타치온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괜찮죠. 네. 그때는 쓸 수 있죠. 네. 그 산화적 손상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올 때는 그때는 글루타치온하고 내액을 쓰면은 부작용을 많이 줄여줄 수 있죠. 네. 네. 그러나 이제 제가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이제 고농도의 뭐 비타민C든 저농도의 비타민C든 간에 또 하나 암세포하고 정상세포가 차이가 있다고 한 거죠. 그게 중요한. 그게 바로 이제 그거는 농도 관계 없어요. 네, 네. 제가 밝힌 거는 어느 고농도가 되는 순간부터 엔터옥시단트가 프로옥시단트가 된다는 걸 최초로 우리가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96년쯤 이후로 굉장히 좋은 논문을 우리가 낸 건데 40년 다 돼가네요. 아니 20년. 아 96년이야. 96년. 30년도. 30년 정도 30년 가까이 돼가는 네. 거죠. 그 논문을 내가 처음으로 낼 때 그 이제 우리 소닥으로 아주 유능한 친구와 같이 그런 걸 처음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크 레빈이니 뭐 해가지고
비타민C가 암을 죽일 수 있다라는 논문들이 막 줄줄줄 뒤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걔네들이 주장한 건 뭐냐면 소량의 비타민C든 다량의 비타민C든 비타민C가 흡수가 되면 그 비타민C는 원래 H2O2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H2O2를 만드는데 H2O2는 아시다시피 풍옥시단, 그 아시잖아요. 풍옥시단트예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나와가지고 균을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독약뿐만 아니라 탈색제 뭐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 활성산소가 그냥 모든 걸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정상세포는 비타민C가 들어가면 그 H2O2를 H2O 플러스 물, 저 산소 안전하게 아주 안전한 물질을 바꾸는데 캔서셀을 그거 할 때 작용하는 게 카탈레이즈라는 효소예요. 그런데 암세포는 카탈레이즈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타민C 적은 양에서는 양이 너무나서 없기 때문에 암세포를 직접 죽일 수 있을 정도의 활성산소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고농도 비타민C 밀리몰 이상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생기는 활성산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죽습니다. 캔서셀이. 그래서 참 네. 너무 신기한 게 네. 일반 세포는 카탈레이즈라는 효소 갖고 있기 때문에 네. H2O2가 생겨도 그걸 다 이렇게 해독하는 거잖아요. 해독이죠. 그 기가 막히게. 왜냐하면 H2O2라는 거는 이게 사실은 칼의 양날과 같아가지고 맞아요. 잘 쓰고 조금 더 그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런데 캔서셀은 원래 생기면 안 되는 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카탈레이즈가 없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죽는 기가 막힌 그런 아주 숨겨진 메커니즘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비타민 C의 그 암세포만 골라 죽일 수 있는 그런 기전이 거기서 또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가 이제 2년 동안 경험을 하면서 보니까 비타민 C가 그냥 기가 막히게 그냥 비타민 C만으로도 암세포가 그냥 막 죽는 그런 환자가 있는가 하면 네. 너무나 다양해요. 네. 효과는 있는데 네. 효과의 정도가 다 다른 이유가 이제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네. 그 캔서셀이라고 해서 똑같이 카탈레이즈 양이 똑같이 있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캔서셀은 카탈레이즈가 조금 있는 세포도 있고 아주 없는 암세포도 암세포종에 따라 그게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SVCT2라고 하는 네. 소디움 디펜던트 비타민 C 트랜스포터의 약자예요. 그 물질을 세포 표면에 암세포 표면에 얼마나 많이 띄우고 있느냐 많이 띄우고 있는 암세포는 네. 비타민 C가 그냥 그게 포도당인 줄 알고 거기 그냥 그 트랜스포터 타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안에는 카탈레이즈가 없잖아요. 네. 없으면은 많이 당시가 많이 들어갈 때 그냥 바로 죽을 거예요. 카탈레이즈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통된다는 걸 제가 제가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올라오니까 마크레빈 같은 분들의 논문 보다. 예. 박사님 먼저 그 연구를 했다는 거 자체가 제가 먼저 있죠. 90중지를 볼 마크레빈은 2007, 8년, 제 10년 그때 아주 마크레빈도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 됐죠. 네, 논문이 난 처음.